미래 전자전에 대비한 F-15K의 업그레이드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국이 승인한 판매 대상에는 세계 최고의 연산 속도를 자랑하는 허니웰사의 임무체계 컴퓨터와 기계식 레이더 대비 정보 처리 속도가 1000배 빠르다는 레이시온의 에이사 레이더가 포함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문제는 도입 비용인데요. 대한민국이 F-15K를 도입할 때 쓴 비용이 7조 원가량이었던 데 반해 보잉이 제안한 개량 사업 비용은 무려 8.5조 원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보잉을 비판하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의 댓글만 봐도 록히드 마틴의 갑질이 최악인 줄 알았는데 보잉에 비하면 천사였다던가 보잉의 적자를 착한 나라들이 메꿔주고 있다. 트럼프의 청구서 폭격이 드디어 시작됐다라는 등 비판 일색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도를 넘은 보잉의 행보는 언제까지 지속할까요? 최근 미국 정부는 한국의 F-15K 전투기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그레이드 비용을 두고 국내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F-15K 60대를 4.5세대로 개량하는데 보잉이 요구한 금액이 62억 달러, 한화 8.5조 원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비싸다고 소문났던 록히드 마틴 KF-16-130 4대V 버전의 업그레이드 가격이 약 2조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폭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잉의 배짱 장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04년 조기 경보기 E7 4대의 가격은 1.6조 원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비슷한 사양의 4대를 7조 원 가까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항기 장사를 말아먹은 보잉을 위해 미 정부가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보잉으로서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F-15 업그레이드의 경우 전자전 장비가 핵심인데 여기엔 보잉만 아니라 레이시온과 BAE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업그레이드 과정도 복잡합니다. 전체 개량 작업이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체를 분해해 미국 현지에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방식이라 비용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로서도 대한민국 공군 전력에서 F-15가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업그레이드 작업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습니다. 가령 현재 우리군이 보유한 F-15는 미국이 운영 중인 F-15와는 성능 면에서 큰 격차가 있기 때문에 합동 훈련조차도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자체 플랫폼을 가진 보잉이 갑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국내에선 대한민국도 하루빨리 KF-21이라는 플랫폼을 완성해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F-15 업그레이드를 두고 일고 있는 논란의 핵심과 대한민국의 해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공군의 F-15K 전투기 60대에 대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승인하면서 그 비용과 조건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60대 전투기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드는 비용이 무려 62억 달러 한화 약 8.5조 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투기 업그레이드 사례로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천문학적 금액으로 국내 여론에서는 미국 보잉사를 포함한 방산업체들의 폭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F-15K 업그레이드 비용 논란을 이해하려면 다른 전투기 업그레이드 사례와의 비교가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과거 KF-16 전투기 134대를 최신 바이퍼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을 약 2조 원의 예산으로 진행한 바 있는데요. KF-16은 F-15K보다 플랫폼 자체가 소형이고 성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지만 단순한 비교만으로도 F-15K 업그레이드 비용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F-15K의 이번 업그레이드에서 가장 큰 특징은 전자전 장비의 추가와 교체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보잉만이 아니라 레이시온과 BAE 시스템즈 등 다른 글로벌 방산 기업의 기술과 장비가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F-15K는 기존의 강력한 공대공 및 공대지 능력을 갖춘 다목적 전투기로 평가받았으나 현대 공중전 환경에서는 강력한 전자전 장비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술의 뜻, 업그레이드 작업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운송 비용과 인건비를 수반하며 결과적으로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보잉사의 과거 고압적 태도를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004년 보잉은 E7 조기 경보기 판매 당시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국산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보잉은 이를 이용해 4대 도입에 1조 6천억 원이라는 높은 가격을 제시했는데요. 현재는 3배 이상 높은 가격인 7조 원가량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잉의 터무니없는 배짱 장사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전인 지난 10월 23일 보잉이 발표한 실적은 미 정부뿐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제대로 망쳐버린 신규 프로젝트와 장기화한 노조 파업, 그로 인한 생산 설비 중단, 그리고 잇따른 납기 지연까지 누구나 보잉의 부진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반응인데요. 보잉은 2024년 3분기에 61억 7천만 달러라는 사상 최대 분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부진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잉은 2023년에 벌어진 T7A의 비행 제어 시스템과 비상 탈출 시스템 오류로 무려 13억 달러, 한화 1.7조 원의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았는데 여기에 문짝이 뜯어지는 등 민간 항공 분야에서의 사고로 브랜드 신뢰도마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제 보잉은 막대한 부채와 더불어 수익을 창출할 단기 일감이 거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으며 내년은 올해보다 더욱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보잉의 새 CEO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는 10%의 인원 감축이라는 미봉책을 내놓았을 뿐 마땅한 대책 없이 보잉의 앞날을 자신하고 있는데요. 아직 보잉의 5천억 달러 규모의 계약 수주잔액이 남아있으며 미국 정부의 일감 역시 꾸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보잉의 수뇌부의 자신감엔 나름의 근거가 있는데요. 보잉은 매출 총액 100조 원에 20만 명에 가까운 직원을 둔 초거대 기업이며 특히 방산 분야에서의 위치는 독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보잉의 몰락을 미국 정부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란 것입니다. 실제로 미 정부는 보잉의 위기 때마다 흑기사로 등장해 왔는데요. 그동안 보잉에 퍼졌던 굵직한 특혜만 해도 구당 일거리 제공의 부채 탕감, 대출 알선 등 이해되지 않는 정책만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잉이 한국에 제시한 업그레이드 비용이 단순히 폭리로 치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F-15K 업그레이드는 단순한 기체 성능 향상 작업을 넘어 전자전과 통합 데이터 링크 등 현대공중전의 핵심 기술이 대거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술의 뜻, 여기엔 레이시온의 레이더와 허니웰사의 임무 컴퓨터, 그리고 대공미사일과 전자전 위협을 무력화하는 현존 최강의 전자전 장비, BAE사의 이글 능동수동형, 생존성 체계 이파스가 포함됩니다. 즉, 주 계약자만 보잉, 레이시온 BAE 시스템즈인데 여기에 미 방산기업이 대거 참여하는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에 업그레이드 과정도 복잡합니다. 전체 개량 작업이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대 한 대 기체를 분해해 미국 현지에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사실상 엔진 빼고 다 드러내야 하는 작업이기에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공군 전력에서 주력기로 운영되는 F-15의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물론 KF-21의 양산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그 자리를 물려받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일이겠지만 아직 미래의 일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 군은 F-15K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폭격기로도 운용 가능한 F-15를 4.5세대기로 개량하는 일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가 모든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합니다. 보잉을 비롯한 방산업체들이 한국을 단순한 현금 인출기나 큰손 고객으로만 대하며 협력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F-15K 업그레이드 비용의 문제를 넘어 한국 방산 산업의 미래를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KF-21 보라매라는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 자체 플랫폼의 고도화가 시급합니다. 한국은 이미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등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항공 분야에서도 같은 성과를 내야 할 때라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KF-21을 중심으로 한 자체 전투기 플랫폼의 개발과 글로벌 시장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KF-21은 개발 초기부터 독자적인 기술 확보와
다양한 무기체계 통합을 목표로 설계되었으며 5세대 전투기 수준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KF-21이 F-15K를 대체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번 사례는 국산 플랫폼이 없을 때 발생하는 해외 의존의 리스크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보잉의 갑질이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27일 F-35 창정비 영상입니다. F-35A는 현재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전투기 중 가장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5세대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의 핵심은 스텔스 능력과 다목적 전투 수행 능력에 있는데요. F-35A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0.002로 제곱미터 수준으로, 이는 마치 작은 새나 곤충 수준의 크기로 적 레이더에 포착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 인해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고 깊숙한 적 후방까지 침투하여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 F-35A의 최대 장점입니다. 여기에 F-35A는 전자전, 공대공, 공대지, 정찰 임무 등 다양한 작전에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특히 전자전 능력은 적의 방공 시스템을 교란하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공중전뿐만 아니라 지상에서의 전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흔히들 F-35의 용도에 대해 일반적인 전투기나 스텔스 성능을 이용한 폭격기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을 제외한 F-35 도입국들은 사실상 전자전기 대용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F-35가 먼저 출격하여 적 레이더 방공망을 재밍시킨다면 이후 공습이 수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 정도 수준의 레이더 성능과 전자전을 수행할 소프트웨어 능력이 있는 기체를 돈을 내고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기체가 F-35뿐입니다. 여기에 F-35A는 단순한 전투기 이상의 플랫폼으로 다양한 센서와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분석하고 아군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투기 이상의 전투 지휘 통제 플랫폼 임무를 수행하여 전장의 흐름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 공군 전략 자산인 스텔스 전투기 F-35A에 고난도 창정비를 맡게 된다면 정보 유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F-35A를 보유한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며 이들 국가는 모두 공군의 역량을 최첨단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 전투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F-35A의 최대 운용국은 미국으로, F-35야말로 미국이 전 세계 군사작전에서 압도적인 공중 우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중요한 무기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2023년 기준 450대 이상의 F-35A를 운용 중이며 앞으로 수백 대를 더 현장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F-35를 보유한 국가는 일본인데요. 일본은 아시아에서 F-35A를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이며 현재 42대의 F-35B를 포함하여 총 147대의 F-35 시리즈를 운용 중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비싼 전투기를 보유하게 된 이유는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요. 일본을 동북아의 중요한 균형자로 이용하려는 미국의 소요와 어느 정도 뜻이 맞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40대의 F-35A를 도입했으며 추가로 20대를 더 도입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도입 초기부터 창정비를 국내에서 진행하는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결국 2027년부터 우리 공군이 직접 F-35A에 창정비를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것입니다. F-35A와 같은 첨단 무기체계의 유지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정비, 그 중에서도 창정비라 할 수 있습니다. 창정비는 단순한 기체의 수리와 점검을 넘어선 기체의 성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대규모 정비 작업, 흔히 말하는 오버홀을 의미합니다. 창정비는 전투기를 완전히 뜯어 핵심 정밀 부품을 교체하고 스텔스도료 도색까지 하는 최고 수준의 정비로, 특히 F-35A와 같은 첨단 전투기는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력 손실은 물론 기체의 수명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 사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몇 해 전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긴급 대응을 위해 출격했다가 KA-1 공중통제공격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당시 사고의 원인도 창정비 불량이었습니다. 추락한 기체는 2021년 5월 창정비를 받았었는데 당시 연료 조절 장치를 담당하는 정비사가 연료 공급량을 조절하는 부품 중 하나인 테플론 튜브를 바르게 장착하지 못한 것이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비행 중 항공기의 출력을 보여주는 토크 계기판에서 엔진 출력이 오류로 표시됐고 조종사가 출력을 떨어뜨리고자 조작했음에도 반응이 없다가 순식간에 출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기본 훈련기를 기초로 제작된 KA-1이 이럴진데 F-35와 같은 5세대기의 창정비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때문에 최근 64대의 F-35를 도입한 핀란드도 입찰 조건에 이스라엘과 비슷한 수준의 정비를 허락해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고 미국이 이를 허락했기에 F-35는 경쟁 기종인 보잉의 FA-18EF 슈퍼 호넷, 다쏘의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리고 사브의 그리펜을 누르고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군 역시도 추가 도입될 F-35A 20대의 사업비에 창정비 관련 예산도 포함시켜 총사업비 4조 2,60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창정비에 관련된 장비를 2028년까지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추가사항으로 방사청은 순차적으로 공군 숙련 정비사 30명을 미국으로 파견 보내 전문 교육을 이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창정비를 위한 시설인 정비창은 F-35A가 배치된 공군 청주기지 안에 설치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현재 차질 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어 2027년부터는 국내에서 본격적인 창정비가 시작될 것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고급 기밀인 최첨단 국방과학기술이 곳곳에 들어있다는 이유로 F-35A의 경우 야전 정비, 즉 기체 외부의 간단한 정비만 허용했고 창정비는 일본에 세워지는 F-35A 동아시아 창정비 허브에서만 가능하도록 제안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F-35A의 창정비를 국내에서 진행해야 할까요? 한국은 F-35A와 같은 최첨단 전투기를 운용하면서도 정비는 미국이나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창정비를 하면 우리 공군의 작전 정보가 일본 측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청주기지 정비창 설치로 그런 우려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또한 이번 창정비 계약을 통해 한국은 F-35A의 유지관리 능력을 자국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는데요. 이는 단순한 정비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국방 자주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비용 절감 및 신속한 대응도 중요한 국내 창정비의 주요한 이유입니다. 정비를 외국에서 맡기게 되면 기체를 외국으로 보내고 다시 가져오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전시 상황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정비를 위해 기체를 외국으로 보내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창정비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러한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기술 이전 및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창정비를 국내에서 진행하게 되면 한국 공군 정비사들의 기술력이 대폭 향상될 뿐만 아니라 F-35A와 같은 첨단 기체의 정비 노하우가 국내 방산업계로 이전될 기회가 생기는데요. 이는 단순한 정비 능력을 넘어선 한국 방위산업 전반의 기술력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F-35A 창정비 국내 계약은 한국 방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F-35A와 같은 첨단 기체의 정비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이는 한국이 앞으로 더 많은 5세대 전투기와 관련된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로 안보 리스크 감소가 있습니다. 전술했듯이 외국, 특히 일본의 정비를 맡기면 그 과정에서 기밀사항이 노출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F-35A와 같은 첨단 기체의 기술적 정보는 극비사항으로 취급되며 이러한 정보가 외국으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군이 F-35를 통해 취득한 기밀정보 또한 유출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도 한중일 3국은 서로의 국가기밀을 빼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으며 최근 10년간 국가가 후원하는 산업 스파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세가 이러한데 수많은 기밀과 기술이 담긴 5세대 전투기를 해외 정비창에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내어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창정비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러한 안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F-35A의 정비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다른 F-35 운용 국가들과의 협력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나 호주와 같은 F-35 운영국들이 한국에서 정비를 맡길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한국의 방산 기술력과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 혁신의 기회, 창정비를 통해 습득한 기술력은 단순히 F-35A에만 국한되지 않고 KF-21과 같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F-35A와 같은 최첨단 전투기의 정비 경험은 KF-21의 개발 및 운용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방산업계의 기술적 도약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군사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14일 미국 함정 입항 영상입니다. 9월 2일 미국의 루이스 앤 클라크급 탄약 화물선 윌리시 라우가 한화 오션의 거제조선소에 입항했습니다. 배수량은 4만 1천 톤, 전체 길이 210m에 폭 32m의 윌리시 라우는 입항하자마자 바로 정비독으로 이동하였는데요. 한화는 앞으로 약 3개월에 걸쳐 점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한화오션이 미 해군 함정에 대한 유지관리, 수리 및 점검 작업을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지 5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지난달 22일 한화오션은 미국 해군 보급체계사령부와 함정 정비협약 MSRA를 체결했으며 해당 협약으로 한화오션은 향후 5년간 미국 해군이 규정한 함정에 대한 MRO 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MSRA는 미 함정의 유지보수와 정비를 위해 미국 정부와 일반 조선업체 간의 협약인데요. 당연히 MSRA가 주는 의미 자체가 미 해군 함정 정비에 관한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인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미 해군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MSRA를 획득한 기업은 미 해군의 다양한 함정 정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으로 한화오션이 보유한 함정 기술력과 정비 역량을 북미 시장에서 입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MSRA 인증에는 통상적으로 1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요. 한화오션의 경우 올해 1월 MSRA를 신청했고 지난 4월 말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실사를 거쳐 최근 최종적으로 협약 체결에 성공했으니 대략 7개월 만에 인증을 받은 셈입니다. 미국 함정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던 한화오션은 지난 7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상업용 도크를 보유한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이는 미국 함정시장 진출과 함정 MRO 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인데요. MSRA까지 획득한 한화오션은 세계 최대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한 확고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한화오션이 수주한 미국 해군 군수 지원함 창정비 사업은 대략 4만 톤 규모로 한화오션은 이번 수주를 통해 연간 약 20조 원 규모의 미 해군 함정 MRO 시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계약에 따라 미 해군 군수 지원함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화오션의 거제 사업장에 입항해 전체 정비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조선소의 플로팅 설비를 활용한 육상 정비 작업도 이뤄질 예정이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입지와 기동성을 함께 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노리는 것이 MRO 사업만이 아니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은 해상에서의 패권 경쟁에서 중국에 밀리고 있다는 경고를 이미 여러 차례 받은 상태입니다. 중국은 빠르게 해군력을 강화하며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태평양 지역 전체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의 해군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자국의 해군력 강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해상전력의 공백을 밝혀주는 사례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은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 순양함, 상륙함, 그리고 다양한 보급 및 지원함정을 포함해 약 290척의 전투함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인민해방군 해군은 빠르게 증가하는 해상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350척 이상의 전투함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형함정은 물론 신식구축함과 호위함을 포함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보유한 중국은 미국과의 격차를 계속 벌릴 계획입니다. 미국은 해상전력의 차이는 양이 아닌 질에서 나온다며 애써 무시하고 있지만 상당히 오랜 역사를 지닌 미 해군인 만큼 늙어가는 속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함정이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과정이 필요하지만 유지보수와 교체 속도는 갈수록 느려지고 있으며 일부 함정은 이미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반면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자국산 첨단 함정의 건조 속도를 급격히 높였고 결과적으로 타이퐁 55 구축함, 타이퐁 52 구축함, 타이퐁 75 상륙함,
그리고 핵 잠수함 등의 첨단 함정을 빠르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항공모함 전력을 보유했다는 점인데요. 이마저도 중국은 빠르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세 척의 항공모함을 운영 중이며 최근엔 자체 설계한 항공모함 푸젠을 진수했습니다. 항공모함의 절대적인 수에서는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중국은 동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항공모함 전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미국의 작전 영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수함 전력에선 미국의 열세가 확연해 보입니다. 중국은 약 70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중국의 잠수함 전력은 여전히 미국보다 질적으로는 열세이지만 수적으로는 비슷하거나 약간 앞서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미국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런 사정이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울프급 핵잠수함을 들 수 있는데요. 미국은 냉전 당시 소련을 상대로 하기 위해 시울프급 핵잠수함을 개발했으나 냉전이 끝나면서 해당 프로젝트는 결국 단 3척만 생산되고 종료되었습니다.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 변화로 인해 종료된 프로젝트는 현재 해군력 공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 프로젝트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미 해군의 최신형 공격 잠수함으로 스텔스, 장거리 작전 능력, 정밀 타격 능력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해군의 대잠수함전, 대함전, 지상 목표물 공격, 정보 수집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었습니다. 가성비도 뛰어났던 버지니아급은 성능과 비용간 균형을 맞추어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2020년 기준 약 27억 달러, 한화 3조 6천억 원의 비교적 저렴한 건조 비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마저도 부담됐는지 개발 완료 시점을 계속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전술했듯 중국은 급격하게 잠수함 전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공구사형은 중국 해군의 전략적 핵잠수함으로 미국의 잠수함 전력 확장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개발한 만큼 최소 버지니아급과 버금가는 수준의 파괴력과 완성도를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해 미국의 해상 패권 유지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미국의 해군력 공백은 이제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전문가와 외신은 미국을 도와줄 대한민국의 역할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국의 방위산업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군함과 함정 개발 능력을 자랑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지난 수십 년간 KDX-2급 구축함, KDX-3급 이지스 구축함, 마라도급 상륙함 등 현대적인 전투함정을 꾸준히 개발하고 배치해왔습니다. 특히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세종대왕급은 항공모함 작전이나 해상전투에서 미국 해군의 항모전단을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전력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기존 보유한 해군력 외에도 세계 1위의 조선업을 바탕으로 한 생산과 유지보수 설비 또한 미국에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 자산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이런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바탕으로 중국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 역시 미국과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기술적 도움을 받는다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한국 해군력 또한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항모전단 지원, 대잠전 능력 강화, 정보 공유 및 연합작전, 방위산업 기술 협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양국의 협력이 강화된다면 중국의 해상전력 확대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새로운 방위산업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 좋고 기술과 일손이 모자란 미국은 세계 최고의 생산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이 점 외에 강력한 해군력을 가진 아군이 생길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대한민국만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겪는 해상전력의 열세를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란 사실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